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요즘에 많이 알려진 좀 핫한 사이트인 챗GPT라는 AI 기반으로 채팅을 할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전 시간에 알아보았던 스케치업 초보자가 왜 웨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인공지능에게 똑같이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크롬을 실행시킨 다음에 구글 검색창에 챗GPT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링크가 나타나죠? 오픈 AI 사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곳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죠?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은 Try Chat GPT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클릭하고요. 가입이 이미 돼 있으신 분은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가입이 안 되신 분은 이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Continue with 구글을 클릭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케치업 가입하듯이 가입 절차가 간단하니까 이것을 클릭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가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구글로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영어를 클릭해서 영어로 되돌려 놓으신 다음에 브라우저를 하나 더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구글 번역기로 들어갑니다. 구글 번역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오른쪽에 영어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 번역 복사가 있습니다. 이 번역 복사를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입력창에 Ctrl V를 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한국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스케치업 초보자가 웨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이렇게 정확히 번역이 되었나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은 정확히 번역이 되었죠? 다시 채팅 사이트로 갑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클릭한 다음에 Ctrl V 해서 붙여넣고 엔터를 칩니다. 스케치업 초보자가 웨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 AI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10가지 답변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어요. 왜 웨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접근성이 쉽다고 나왔네요. 언제든지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연결을 할수 있다. 이 뜻이고요. 사용하기가 쉽다고 나타났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만 접속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을 꼽았고요. 이건 공유죠. 공유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같이 작업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본인의 컴퓨터 저장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 저장은 리비전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였고요. 트림블 커넥트와의 통합. 이거는 이 공동 작업과 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무료라고 제가 첫 번째로
꼽았던 경제성이 여기에서는 여덟 번째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 정기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 버전이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3D 에어하우스를 통해서 작품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수많은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채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면 계속 답변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답변 고마워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글로 질문을 하면은 아직까지는 답변이 좀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클릭한 다음에 영어를 클릭해서 영어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때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천만에요 하죠. 지금처럼 계속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어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단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스케치업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은 같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전부 다 달라요. 제가 물어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접근성, 사용하기 쉬움, 설치 불필요. 접근성, 비용 효율성,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순서도 다르고요. 이 워딩 자체가 매 질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 네 번을 계속 물어봤어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세부적인 워딩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디테일한 표현도 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 물어본 다음에 그것을 합치게 되면 하나의 리포트를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천만에요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곳에다가 유튜버를 위한 콘텐츠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곳에서 이슈가 된 챗GPT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사에서 만든 챗GPT를 통해서 스케치업 초보자가 웨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내용과 많은 공통점이 있고요. 이 호환성 부분에서는 저는 상용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얘기를 했는데, 챗GPT는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와의 호환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 좀 상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핫하다는 AI와 웹용 스케치업에 대해서 채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수가 되겠습니다.